국립대주박물관입니다. 아, 나도 공부할 겸 보고 있는데, 옛날엔 제주도가 요만했구나. 서귀포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용암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커졌구나. 수성화산이라서 물 밑에서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생긴 거야. 이따 한라산 이제 생겼네. 진짜 최근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름이 터진 거지. 그 한라는 순상이니까 이제 한라는 이렇게 고온의 현무암이니까 현무암이 주르륵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된 거지. 제주도가 자체가 한라가 여기 있고. 근데 오름은 또 저온의 마그마거든. 저온의 마그마 어떻게 되냐면 점성이 커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그래서 오름은 다 경사가 높아요. 한라는 완만한데 오름은 이렇게 생겼다. 오름은 이렇게. 사람 발자국 화석이 있을 리가 있나? 야, 이거 뭐지? 화산재에 남긴 건가? 아니, 사람 발자국 화석이 있으려면은, 이게 이제 2만 년 전에 오름이 나왔다 치고, 그러면 한 인간이 인류가 보통 맥시멈 한 40만 년 전에 있다 보고, 10만 년 전부터는 그냥 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만 년전 발자국인가 보다. 헐, 신기하다. 그래서 만년 전에는 이런 이제 구석기 신석기 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겠지. 옛날 조선시대 그거구나. 크, 귤이 얼마나 비쌌냐면, 야, 귤을 사람이 번호를 매겨가지고 왕만 먹을 수 있네. 지금 귤을 막 바닥에 버리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인간이 살 수가 있나? 내 수탈하니까. 아씨, 뭐. 그러니까 제주도에 남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네, 그래서 뭐예요? 잠수하는 사람 뭐라 하노? 해녀. 해녀밖에 없잖아. 옛날 해남이었는데 전부 다 남자들 다 도망간 거야. 자꾸 그 말도 안 되게 그 자꾸 수탈하니까 그 뭐예요? 그 비싼 거. 그 자꾸 그 올리라니까. 귤에다가 붓으로 표시해가지고 장보와 대조했단. 참, 씨, 그래. 전복. 이게 제주도 남자를 줄인 이유라니까. 이게 전복을 올려야 되는데, 야, 전복이야, 씨. 그래, 난하고. 그러니까 전복 따기 싫으니까 도시로 도망간 거지. 한두 명만 남은 거지. 죽은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 이제 말을 이제 잘 보호해야 되니까 못 견디고 3대 다 자살하는 거지. 진짜 이때 진짜 씨발 제주도 사람이 무슨 죄라고 진짜. 와, 그러니까 뭐또 똑똑한 사람 또 제주도 다 갔네. 제주도 유배니까. 그래서 제주도에는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았어요. 추사네. 글자가 추사 글자 아닙니까? 수선화가 물에 떠 있는 잡초라. 크, 추사 이래 생겼구나. 완당. 추사를 왜 완당이라 했을까? 아이가. 근데 되게 잘 그렸네.
이런 글씨는 솔직히 못 알아보겠다. 김정일을 추살해야 되냐, 완당이라 해야 되냐, 급하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기사 글이 있네요. 그런데, 완당이 더 맞다. 그래서, 베이징 갔다 와서 나를 완당이라 불러라. 이랬네요. 그래서 완당 완당 하는구나. 아씨, 말이 어렵노. 그럼 완당이라 해야 되나, 앞으로.